하나 오그레디가 최악의 부진을 겪으며 올 시즌 두 번째 2군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원호 하나 감독의 인터뷰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2군에서 잘하면 안 쓸 이유가 없다. 지난번 2군행 때도 좀 더 있었어야 했지만 수배로 정 감독이 올렸다. 그런데 올리고 나서 내가 부임하게 되었고 바로 내릴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발언해 안 그래도 분위기가 좋지 않는 하나 팬들을 자극했다는 여론입니다. 야구 팬들은 최원호도 결국 정치질하는 감독이다. 오그레디 쓴 걸 손혁이 아니라 수배로 탓하다니 역겹다. 전임 감독에 대한 예우가 없다. 손혁이랑 결국 혈연 인맥 인증한 것이다라며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손혁 단장은 시즌 초 스미스와 오그레디는 100번 검증한 용병이라고 말했지만 스미스는 개막전 3이닝만 던지고 부상으로 방출되었고 한국은 쓰레기 나라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결국 하나의 부진으로 이어졌고 연승 중이던 수베로 감독을 경질시켰지만 하나 팬들은 반발해 손혁 단장 경질을 외치며 트럭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